행복 채널입니다. 그 옛말에 네. 전부 여자분만 계시네. 말씀드린 옛말에 요즘 하면 큰일 나지. 딸은 두 번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딸을 있어요. 낳으면 날 그죠? 때 울고 날 때 서운해서 우는 거겠지 옛날에 조금 그죠? 그리고 시집 보낼 때 시집 보낼 때 정말 옛말이에요. 예. 네. 요즘에는 진짜 열아들 안 부러워요. 예. 네. 알았어요. 네. 그래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예. 게 저는 아들도 있고 딸 둘이 있어서 잘하는데. 예. 아들보다 딸이 더 이쁜 거 그냥 이 키우면서 야 앞으로 한 딸 한 서너 쓴 더 낳아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그렇게 이뻐요 딸이. 아유, 자식 욕심도 많으셔라. 조갑경 씨 입장도 좀 생각하세요. 데려다도 키우고 싶더라니까. 그 댁은 딸들이 홍수 없이 좋아해요? 아 무지하게 좋아하죠. 우리 딸은 왜 날 싫어할까? 아니에요. 아니 나는 걔랑 굉장히 있고 싶은데 내가 지를 좋아하는 거 알고 튀기는 거지. 괜히. 좀 그런 거 있어요. 여자애들은 예. 좀 그런 맛이 또 있어야죠. 맞아요. 예. 아빠의 사랑은 정말 딸인 것 같아요. 오늘 나오실 분이 아마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딸부잣집이죠? 예, 사랑을 굉장히 듬뿍 받은 게 이렇게 보여요, 화면에. 예, 근데 딸이 많으면 사실 좀 많이 싸우고 자라고 네. 그러는데 이 집은 안 그러셨대요, 어릴 때부터. 예, 그리고 또 이분이 막내신데 예. 우리 언니들보다도 의젓한 면이 좀 많다는 그런 얘기 얼핏 들었거든요. 오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요즘에 거침없는 사랑에서 아주 네. 거침없는 사랑을 하는 분입니다. 네. 우리 박시은 씨와 가족들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섯 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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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앉으세요. 예. 우와. 살다 살다 여자 이렇게 많은데 처음이네요. 아니 무슨 미스코리아들 쭉 나오시는 것처럼. 예. 아유, 네. 아니 뭐 어머님이 아주 그냥 듬직하시겠어요 다 사는 네. 때문에. 박신 씨가 어머니 닮으셨네요 조금. 응? 엄마 닮으면 안 이쁜데요. 가족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우선 저희 엄마시고요. 예. 그리고 이쪽은 저희 큰 언니. 큰 언니세요. 예, 아, 큰 예. 언니고 그 다음에 둘째 언니요. 둘째 언니. 그리고 그 옆에는 셋째 언니. 셋째 언니. 박시은 씨하고는 셋째 언니가 가장 많이 닮았네요. 예, 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예. 예. 셋째 딸이 제일 이쁘네요. 셋째 딸. 셋째 딸이 제일 이뻐요. 뭐라고요? 예. 넷째 딸도 섭섭해. 아유, 예뻐요. 근데 따님만 냅두셨어요? 네. 얼마나 좋아요? 네네, 보기 참 좋아요. 좋아요. 아들 날려고 난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 정말이에요? 네. 아, 그러시구나. 아, 딸 낳으시려고 계속 낳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언니들은 다 시집을 가신 건가요? 예, 예. 셋 다 아줌마예요. 그러면. 아줌마 같지가 않아. 지금 박시은 씨만? 저만 처녀예요. 아, 그렇군요. 그 아들을 안 바라셨다고 그러시지만 한 셋 정도 낳고 나서 넷째 가드셨을 때는 조금 바라시었죠? 아, 조금. 좀 주위의 사람에 의해서 저희 예. 친정 어머니가 자꾸만 여자는 시집 가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정말로 시언이가 들으면 섭섭하지만서도 둘 낳고 예. 셋째는 어쩔 수 없이 애기인지 모르고 한 5개월 됐어요. 네. 그래서 병원 가니까는 애기라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랬더니 야, 아빠가 그냥 낳아야 된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낳고요. 예,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막내는? 그렇고는 이제 그만 낳는다고 했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가 예. 야, 시집 가서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지. 어떻게 아들을 안 낳냐고. 야, 이제 나면 아들이라고. 바보라고. 그래서 나중에 나에게는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그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역시 또 딸이에요. 가갖고 아기를 낳고 아빠가 이제 병원에 오셨는데 아, 또 딸이에요. 했더니 딸이면 어때? 이쁘게만 잘 키우라고. 네. 항상 상처 안 나게 이쁘게 잘 키우라고. 네. 그 말에 정말 근데 소주를 드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버님께서. 소주 한번 늘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은 뭐 오비락이지. 큰언니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을 넷째 가지셨을 때 조금 서운해하시는 모습이 보이셨었나요? 아니요. 그래도 저희 이제 딸들한테는 큰 내색은 안 하셨고요. 저도 듣기만 했어요. 그냥 조용히 나가셔가지고 네. 약지를 하셨다고 네. 그 얘기만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아빠가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보시면 항상 웃고 다니셨대요. 그냥? 네. 그래가지고 동생 100일 때까지 사람들이 다 아들인 줄 알았다고 웃고 다니셨대요. 어머, 애기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렇죠. 어머니께서. 네 분 저 터울이 어떻게 돼요? 저희 큰언니하고 제가 9살 차이가 나고요. 네. 그리고 둘째 언니하고는 6살 차이, 그리고 셋째 언니하고는 4살 차이가 나요. 그 밑에서 따지니까 복잡해요. 2부터 3살, 2살 따져서 나가는데 네.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언니하고 둘째하고가? 네, 3살, 3살, 2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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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살. 4살. 그건 간단하잖아요. 예. 박시훈 씨가 아들 노릇 좀 하나요, 그러면? 그렇죠. 같이 사르니까. 어머니 모시고 사니까? 예. 모시고 사는 서로. 거예요. 얹혀 사는 거예요. 제가 서로 의지해요. 예. 의지하시면서. 서로 의지해요. 예. 예. 둘째 언니랑 이번에 뭐 모델을 같이 한 게 있어요? 예, 이번에 어떤 잡지의 표지 모델을요. 저희 둘째 언니하고 같이 찍게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셋째 언니가 더 난데? 아, 농담해. 예, 언니들, 언니들이 셋이나 되는데 저기 둘째 언니가 선택된 무슨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얘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떤 이유로 본인이 선택됐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냥 제일 편하고 성격이 제일 비슷해요. 둘이. 예. 뭐 네. 식성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해서 그래서 그냥 같이 찍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시은 씨가 찍자 그런 거예요, 언니랑? 예. 근데 꼭 뭐 그 이유만은 아니고요. 셋째 언니가 미국에 가서 없었고요. 네. 그리고 큰 언니는 아기가 둘이라서 애 보느라 힘들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남은 언니가 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일 한가한 언니로. 네. 그 옆에서 늘 일하는 거 보시기만 하시다 같이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연예인은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항상 어리기만 봤는데 이렇게 일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측은하기도 하고 정말 다 컸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밖에서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이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제 표정을 보면서 그랬대요. 저희 코디 언니한테 어머 저 가식적인 표정 좀 봐. 언니가 너무 잘하니까 보시기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아 아니에요 그냥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박시은 씨 데뷔할 때 제가 알잖아요. 알죠. 그때 얼마나 예절 바르고 이쁘고 착하고 그랬는데. 학교. 예. 한명지한 학교에서 모범생이었고 이상한 선생님이었어요. 약간 좀 나쁜 선생님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 아니 되는 거 아니죠? 아니죠. 네. 아, 너무 멋있으세요. 네, 정말 사람 잘 보시네. 예. 그게 데뷔작이었어요, 그러면? 그렇죠. 거의 예, 미니 시리즈 처음이었어요. 그게 몇 학년 때였어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그러면 정말 풋풋한 나이에 데뷔를 19살 때였으니까요. 근데 요즘에 그 드라마 거침없는 사랑 네. 보니까 명기 변신했던데요? 제가 한 거의 횟수는 한 4년 돼가는데요. 예. 이제 학교 이미지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 이제 나이도 좀 들고 해서 이번에 좀 과감하게 좀 어려운 연기에 도전을 해봤어요. 네. 약간은 좀 악역이라 그럴까? 조금. 악역이라기보다는 좀 사람들이 미워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상처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쁜 얘기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는 이런 것도 해보고 좋은 것도 해보고 싶지만 또 나쁜 것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죠. 어려운 걸 아시네. 근데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게 좀 착하고 좀 순하고 이런 역할을 하다가 조금 거친 역할인데. 근데 재밌기도 해요. 그동안 예. 착하고 막 그런 건 솔직히 폭이 좀 좁았어요. 그냥 예쁘고 얌전하고 너무 귀하게 잘하고 막 이런 역할 많이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좀 거침없이 정말 이렇게도 됐다가 뭐 상처도 받고 뭐 임신도 했다가 유산도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처음 해보는 역할이라서 연기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또 다른 제 경험으로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앞으로 연기의 폭도 다 넓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그럴 이런 것 같아요. 거 다 하다 보면. 네, 제가 촬영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예, 함께 궁금하기도 하네. 네. 하나, 둘, 셋. 기억하는 원희의 나중에 프레이즈입니다. 자, 스마일. 하나, 둘, 셋. 원희, 큐! 아유, 나도 사모님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 사장님 망했을 때요. 빌딩 사달라고 난리 쳤잖아요. 지금 연애 금지예요. 왜? 그럼 쑥 들어오시면 어떨까요? 예, 그만큼에서 이쪽을 여기를 이렇게. 어떤 관계예요, 오윤수 씨하고?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래처 네. 쪽에 연적은 아니고? 예, 연적은 아니고요. 연적은 아니고? 송선미 씨하고는? 송선미 씨하고는 송선미 씨가 저를 많이 도와주는 그런 도와주는 예. 대본을 항상 손에 잡고 있네요. 예, 그게 마음이 편해요. 편하고 조민기 씨 홀딱 보고 계세요. 또 뭐예요, 드라마예요? 예. 청소년 드라마 할 때 잠깐 보고 같이 하는 건 처음인데 굉장히 그 저도 뭐 저보다 선배님들이 훨씬 더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후배들 중에 몇 안 되는 기본이 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연기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좋으시겠네. 오, 감사하네요. 좀 더 예쁜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좋은 연기자로 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시은이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어떤 성인 연기자로서 이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 이제 일련의 작품들 제가 좀 쭉 봤거든요. 해온 작품들 아주 통통 튀면서도 또 상큼하면서도 그런 연기들이 굉장히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도 되게 잘하고 또 착하고 남에 대한 배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예쁜 동생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훌륭한 연기자가 될수록 그 처음 마음, 첫 마음을 항상 끝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성실하고 또 훌륭한 연기자가 되기를 이 선배는 바란다. 네. 우리 시은이가 좀 더 멋있는 청춘을 살아서 나중에 정말 연기자로서 책임질 수 있는 얼굴이 됐을 때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여자 연기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은아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아마 네가 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더 잘할 것 같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 끝날 때까지 힘들더라도 친하게 잘 지내자.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서로 연락하고 알았지? 안녕. 어머님은 오늘 오래 지시네요. 그 따님 시은 씨 연기하는데 가보셨어요 현장에? 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 오늘 방송국이라는데 처음 와보셨어요?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어때요 기분이 처음 오시니까? 아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막 좀 황홀하고 네. 와 이런 데가 방송 기분이야. 아니 그러면 저희 실물로 보니까 어때요? 아 너무 잘 생기셨어요. 네. 그 얘기 들려고 했던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항상 텔레비로만 뵙고. 예. 아, 참 잘생기셨다 했는데 예. 이렇게 와서 진짜로 뵈니까 예. 더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촬영장에 네. 저도 이제 엄마를 모시고 오고 싶은데 못 그러는 게 촬영할 때 보면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사실 되게 험하고 힘들고 사실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거 보면서 엄마가 되게 더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네. 집에서만 계시다가 나와서 한번 보시고는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잘 못 모셔요. 촬영장에 지금 그 조민기 씨나 뭐 이영범 씨나 그 송선미 씨나 이런 선배들이 칭찬하는 거 보면 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어머님도. 그래서 처음에는
과연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할까? 예. 응? 막 밤에도 일하고 이럴 때 걱정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걱정 안 해요. 네. 잘하고 있어요, 따님이. 다 칭찬하네요. 예. 언니들이 아무래도 모니터는 제대로 해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연기 마음에 드세요? 동생 연기가? 마음에 안 드죠? 아무래도 이제 동생의 이제 원래 성격도 알고 이러는데 연기할 때는 또 자기 성격이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해야 되는 거니까 예. 처음에는 너무 떨리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면 너무 기특해요. 그래요? 예. 그럼 그 전에 뭐 학생 역할, 하이틴 같은 거 역할 하다가 예. 성인역 본격적인 건 처음인가 봐요, 그러면? 처음 보면서 얼마나 제가 거의? 떨렸는지 제가 더 떨렸어요. 예. 지금 보기엔 어때요? 괜찮아요? 예, 처음에 볼 때랑 지금도 이제 몇 회 나갔잖아요. 네. 보면 볼수록, 아, 이제는 정말 제가 연기자다운 그런 면이 보이는구나. 예전에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애기같이 생각만 됐었는데, 이제는 조금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언니가 점수 후하게 주셨어요. 근데 연기를 잘한다는 게요. 요즘에 그 하시는 역을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욕을 하니까 그만큼 연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 역에 충실한 거니까. 예. 오히려 욕을 더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예. 그래도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좀 심한 표현 많이 하시는데 예. 거기에 표현은 어때요? 그래서 솔직히 초반에는 많이 들어가서 모니터를 해요. 예.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반응이 있는지 궁금하니까 많이 모니터를 하는데 조금씩 시간이 흐를수록 좀 사실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런 거 보면 솔직히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저희 연기자들도 보면서 네. 어 저걸 저렇게 느꼈구나. 근데 또 저렇게까지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은 제가 연기하려고 했던 그 길이 약간 흔들려요. 네.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흔들려서 한 중후반 되면은 아예 모니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 그냥 제가 가는 길대로 가려면은 모니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아니 이론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역을 맡았을 때 욕 먹으면 그게 잘하는 거다라고 네. 생각은 하지만 진짜 욕 먹으면 저도 속상하더라고. 박시훈 씨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런 예, 맞아요. 욕 굉장히 많이 먹으셔갖고 혹시 학교할 때도? 근데 드라마상인데도 이렇게 그럼 진짜로 좋아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은 박시훈 씨보다 가족분들이 좀 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동생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잖아요. 예, 제가 전에 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예. 뒷좌석에 그러니까 교복을 입은 애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이렇게 좋은 친구들 찍을 때. 그래서 네. 야, 시은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데도 막 시은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걔 너무 썰렁하지 않냐? 그래서 막 그런 이렇게 좀 애들이 하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아, 시은이 안 그렇다고 얘기는 못하고 차마. 이렇게 속으로 부들부들 따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르잖아요 아직 시은이의 본 성격이랑 이제 극 중의 성격을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이렇게 나쁘게 얘기 안 했으면 하는 네. 언니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근데 그거 빨리 포기하세요 그냥 욕 먹으려니 속만 상한다고 그게 예. 요즘에 거침없는 사랑 하다 보면 그런 얘기 좀 또 듣기 시작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 조민기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제 이제 대본 조금씩 나오는 거 보면서 시은아 이제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올라오겠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생각대로 밀고 나가시는 게 제일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모니터 잘 안 해요. 인터넷상에. 형부가 세 분이라 좀 든든하시겠어요, 박시은 씨? 정말 든든해요. 큰 그래요? 힘이 돼요? 예. 진짜 그냥 이렇게 가족들 모이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딜 나가도 형부들이 이렇게 세 분이서 딱 계시면 든든하고. 너무 든든해요. 든든하고. 그럼 예. 뭐 사위가 그냥 아들이죠. 그럼요. 그렇죠. 예. 그 저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세요? 저만 지금 아이가 둘이고요. 예. 동생들은 다 아직 없어요. 아직 없으시고. 신혼이신가? 예. 그러면 그 형부들이 그 시은 씨한테 용돈도 좀 주고 그래요? 초반에는 초반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큰언니가 결혼을 했어요. 예.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저희 큰형부가 좀 챙겨주셨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을 하기 시작한 후에 두 분이 결혼하셨어요, 언니가.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니까 용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차마 달라고는 못하겠고. 아니 근데 사실 뭐 실례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박시우 씨가 더 많이 벌지 않아요? 그래도
기분이 틀리죠. 영원히 받는 거라. 예. 워낙 좀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보채거나 그런 성격이 아닌가 봐요, 동생분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 제 기억에도 워낙 터울이 있으니까 어리광 부리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의외로 의젓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보면은 조카들이 이모나 이거 가져가도 돼? 그러면은 그냥 뭐 스스럼 없이 그냥 줘버려요. 예, 가져가라고. 저 그 목걸이 참 가지고 싶은데. 어머니가 보시기에도 어릴 때부터 그러던가요? 뭐 사달라고 어른스러웠어요, 시은 씨가? 조르거나 그런 적 없었어요? 중3 때나 됐는데 엄마 신발에 물이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물이 샌대요. 그래서 엄마가 알았어 했는데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신발 속에다가 비닐을 끼워서 그냥 신고 다녀도 말을 안 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있다 말고 이제 그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있다 말고 제가 말하면은 은영이가 말하면은 무조건 처음 말했을 때 한 번에 사줘라. 쟤는 두 번도 얘기를 안 하는 애고 뭐 떼쓰지를 않는다. 아, 그런 성격이군요. 네. 신발에 비닐을 이렇게 구멍 아니 비닐을 이렇게 발에다 끼워가지고 사도 많이 쓰니까 닳잖아요. 네. 근데 약간 비 오는 날이면 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근데 전 한 번 얘기하고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용돈도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냥 구두도 뭐 대충 신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런 성격이시군요. 그래도 뭘 들어오면 그건 갈아야지. 그러니까 갈아주시잖아요, 네.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사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할 때 보면 굉장히 발랄하고 쾌활하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좀 깍지 같은 면도 있거든요. 좀 내성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내성적인 면이 많았어요. 어떻게 근데 저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비슷하세요? 어머님도 좀 내성적이세요? 네, 저도 좀 내성격이라서 별로 잘 않는데 우리 얘도 그런 편이라서 예. 언니들은 좀 활발하신 것 같은데 조심해요. 언니들은 좀 외향적인 것 같아요. 큰 언니 둘째 예, 큰 언니도 되게 활발한 성격이고요. 큰 언니 예. 큰애하고 둘째가 좀 활발하고 셋째는 조금 셋째, 넷째는 좀 깍쟁이 같고 셋째는 좀 깍쟁이 같은 형이고 예. 근데 이쪽에 연기자들 보면 활달한 사람보다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들이 연기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죠? 네. 근데 그 연기자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선망의 대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되게 TV 보면서 좋다. 그러니까 네. 해보고는 싶지만 제 성격상 저는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가수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럿이 나오면 모를까 혼자서는 솔로는 절대 못하고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제가 갖고 있던 성격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씩 발견해요. 저도 모르게 저도 순간순간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아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연기자 처음에 그냥 정말 우연찮게 거리에서 픽업됐다고. 아, 길거리 캐스팅. 예. 어디서? 어느 거리에서? 압구정동에서요. 압구정동에? 그냥 친구하고 우연찮게 카페를 더워서 들어갔는데 그때 발탁이 된 거예요. 와, 전 맨날 걸어다녀도 그런 거 없었는데. 신기하네요. 저도 옛날에 연예인들이 이런 얘기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안 진짜 믿었는데. 그런 일 생겼네요. 예. 아니 뭐라고 와서 얘기해요? 그냥 명함 주시면서 이런 회사에 있는데 한번 이런 거 해보고 싶지 않냐 하면서 사무실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근데 처음에는 믿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이 사람이 정말인지 아닌지 사기꾼인지. 그래서 그냥 집에 갔어요. 어리고 너무 내 나이가 어렸고. 근데 한 달 뒤인가 제가 다시 압구정에 나왔었는데 거리에서 또 뵌 거예요, 그분을. 이게 그때 그 사람을? 예. 아직 못 구했구만. 우연인가 아니면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이게 나한테 온 기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반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얘기 드렸어요, 가서? 그런 걸 한다고 반대 많이 그랬어요. 왜 반대하셨어요, 어머니는? 저는 그 뭐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나쁜 게 아니고 왜 가다가 보면은 그 연예인들 왜 이렇게 무슨 스캔들이 오르잖아요. 그럴 때 저는 딸이 많으니까 정말로 우리 아저씨 사업던 애가 딸한테 지장을 준다면 그런 사업을 못하게 하는 형인데 애들이 넷이나 되는데 내가 이 애들을 어떻게 해야지 그런 소리 안 듣고 잘 키울까 항상 그 생각 때문에 또 학교 다닐 때도 자꾸만 그 CF 하라고 그런 게 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아빠도 반대하고 저도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누가 설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설득? 그러니까 언니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언니들이. 언니들은 오히려 되게 놀랬어요. 저도 언니들도 반대를 처음에 좀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많이 후원해주고 엄마를 설득해줬어요. 어느 언니가? 세 분. 세 분 다? 예, 세 분 다. 그럼 좀 이제 세연이가 모여서 의논을 했군요. 밀어보자. 한번 밀어붙여보자. 원래 뭐 있으면 조르는 성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몇 번 이제 제의를 받다 보니까 자기도 욕심이 생겼나 봐요. 정말 해보고 싶다는 이제 욕심이 생겼는지 얘기를 하길래 어머 얘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가 보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조르는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그래 원하는 거니까 한번 시켜보자. 네. 그래가지고 딸 넷 중에 뭐 제일 할 만할 것 같아요 동생이. 노래도 잘하고 재능도 많으니까. 노래도 잘하고. 근데 사실 세문다 미모가 그렇죠. 언니들도 뭐 방송 일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닐 것 같은데. 관심 있었어? 저희들은 네. 워낙 누구 하나도 없고. 네. 아 지금 시끄러워요 세 분 다. 무슨 말씀을 했어요?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소심한 성격이라서. 전혀. 막내도 그랬어요. 네,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쟤는 이쁘지만 워낙 말 주변도 없어서 나가면은. 말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쟤는 절대 그런 건 못해.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본인도 하고 싶어 하고. 나오니까 또 잘하더라고요. 그 숨겨진 끼가 있었던 거죠.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 세 언니 중에 한 사람은 틀림없이 야, 너 돈 벌면 나눠야 돼. 거의 틀림없었을 거야. 그럼 어머님 그렇게 설득하시고 아버지도 그럼 같이 그때 설득을 하신 거였어요? 근데 반대하셨죠. 아빠는 끝까지 하셨어요. 이거 시작했는데도? 시작한 걸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저희 이렇게 다섯만 알고 시작을 했어요. 아빠는 그냥 대학 졸업하고 시집이나 가라 이런 거였어요. 여자는 그래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몰래 그러니까 뭐 늦게 끝날 때도 많잖아요. 촬영하다 보면. 근데 저희 아빠는 저희 들어올 때까지 절대 안 주무시고 밖에 나와서 꼭 기다리세요. 어머나. 어떻게 엄마는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내가 안 오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 큰언니가 시집을 간 상태였기 때문에 아빠 공부하고 언니의 집에 놀러 와서 좀 자고 갈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넘어가고 또 그런 일이 잦아지니까 저희 아빠가 언니한테 쌀을 대줘야 되겠다고 제가 하도 가 있으니까 쌀 보내줘야겠다고 그러셨었죠. 좀 미안하셨겠어요. 아니 TV는 뭐 젊은 청소년 프로그램이니까 안 본다고 쳐도 이 신문에 나오잖아요 기사가. 그러면 저기 아버지 친구 자제들이 얘기할 텐데. 근데 나왔다고? 그때는 초반에는 잘 모르셨었어요. 희한하게도 말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닮았다 막 그렇게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신 거고 이름도 바꿔서 나왔었기 때문에. 글쎄 아까 뭐 이름 따르게 얘기해야 돼요? 은영이에요. 은영? 본명이 박은영이에요. 박은영. 그분은 CF 이제 찍어서 CF 나오면은 아빠 방에 있다 싶으면 막 나온다 싶으면 아예 돌리고 완전 온 식구가 다 초조증하게 반합을 했어요. 하루하루가 바늘 방석이셨겠어요. 예. 저는 이제 어떤 때는 막 겨울에 촬영하고 오잖아요. 이러면은 문 살짝 열어놓고 이제 너 들어오면은 엄마 전화로 전화해. 그럼 저희는 아빠가 무서워서 핸드폰이 있어도 각자 어디 식탁 밑에도 감춰놓고 진동으로 놓고 책상 밑에 뭐 식탁 밑에 감춰놓고 쓰거든요. 007 작전입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 전화하면은 엄마 어디 왔어? 그러면 알았어. 엄마가 문 열어놓게 하고 안 그러면 뭐 이제 집에서 입던 옷 들고 나서 그걸 걸치고 밑에 지금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온다 하고 하여튼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마음고생을 그렇게 데뷔해서 참 힘들게 일하셨었군요. 그러셨구나. 예, 데뷔했을 때 참 이뻤었어요. 학교 찍을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네, 학교 찍을 때. 근데 전혀 몰랐지. 데뷔하셨을 때 모습하고 지금까지 활동 모습 제가 모아봤습니다. 예. 보시죠. 그때 공부 굉장히 전교 노이로제 걸리고 막 그래서 그랬던 역할이었죠.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한등 밀려났다고 괴로워하고 거의 완벽하려고 하는 거지. 완벽주의자. 그런 거 아니야. 아 이재은 씨도 나왔었나? 너 도둑질이 취미니? 함부로 말하지 마. 도둑녀. 학교 잘하는 애들 있죠? 엄마는 기분이 어떠세요? 저런 거 보면?
아유 한숨에 쉬. 맞죠? 맞아 드라마 시티. 저기 혹시요 제가 무서워요? 그럼 제가 흉측하게 생겼나요? 이 등신 같은 게 어디서 여자나 꿰쳤다고 이걸. 잘 때리네. 이 사람 훌륭한 음악가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라고.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요. 남자가 좀 문제가 있는 남자인가요? 예, 약간 자폐증이 있는 분인데 저땐 제가 다쳐서 그 사람을 멀리하는 거예요. 아유 슬픈 사랑 얘기네요. 아니 전화번호가 바뀌면 바뀐다고 말을. 우리 둘이 사귀었니? 아니잖아. 그동안 귀찮게 해서 미안해. 이제 나한테 신경 꺼. 야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 어 진짜? 어디 아파? 아직 화장발을 안 세웠잖아요. 쳐다보지 좀 마세요. 너 야속해. 너 우리 말 한마디도 모르는 거야. 알았어? 어, 약속할게. 너 내가 하는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오케이. 울지 마, 이 새끼야. 울지 마. 나 까딱 없어. 알았어? 제발 울지 마. 나 이제 23이야, 23. 내 인생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나 아직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단 말이야. 아유. 마지막 대사는 박시윤 씨 자전 조건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얘기인 것 같아요. 23이야. 연애도 못 해봤고. 해봤겠지 뭐. 아유. 아까 엄마가 말이죠. 예. 그 키스신 나오니까 굉장히 오히려 부끄러워하시는데. 속상해요, 어머니? 그런 거 보면? 근데 아직은 속상해요. 사실 같이 보기 조금 민망할 때도 그래요. 있어요, 제가 한 거. 근데 직접 이를 부딪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고개를 돌리면서 어머니 턱이나요? 이런 데다 하더라고요. 많이 그러셨나 봐요. 아니, 저도 열심히 봤거든요. 네. 그래도 맞아요. 보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러면 예. 와, 하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막 좀 당황하고. 아, 아직은. 예. 아직 실질 안 그런데. 그래요. 근데 뭐 잘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아까 학교 같은 거에서 박시윤 씨가 이제 새로운 스타로 스타덤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출연했던 그 젊은 배우들이 다 스타가 됐어요 지금. 예, 뭐 그때 장혁 씨, 배두나 씨, 예. 최강희 씨, 안재우 씨, 양동근 씨, 그리고 김민선 씨, 뭐 거의 다 너무 잘 되고 그죠? 있으니까요. 예. 가끔 만나요, 그 친구들? 예, 가끔 저희는 다 이렇게 모이거든요. 예. 옛날 얘기하면 너무 재밌어요. 나는 나쁜 선생이 다 안 부르는 거야. 아니. 근데 아까 그 드라마 시티 잠깐 봤는데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사랑 얘기를 연기를 했는데요. 예. 언니들도 보고 좀 많이 울었겠어요. 예. 가슴 아파하고. 예, 엄마랑 같이 안 자고 보면서도 정말 거기에 정말 동화가 돼가지고 눈물 펑펑 쏟고. 저희 셋째 언니가 그때 집에 와 있었는데요. 네. 재방송이 하더라고요. 근데 재방송을 보면서 또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빨개져서 동생이랑 엄마랑 저랑 셋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장면이라고 막 그래서 보는데 엄마가 아 시은이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막 하도 우니까 좀 있다가 엄마가 막 우시는 거예요. 또 온 집안 여자들이 다 울었군요. 정말 연기 잘하신 거네. 근데 이렇게 슬픈 연기, 눈물 나는 연기할 때는 무슨 생각해요? 보통 그러니까 좀 슬픈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터득한 건 슬픈 생각을 온갖 생각을 다 하면 안 돼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해야 돼요. 뭐 슬퍼도 뭐 내가 엄마한테 맞았을 때 슬펐다. 그러면 딱 그것만 생각해야지. 맞을 때 슬펐고 내가 뭐 학교에서 뭐 선생님한테 혼났을 때 슬펐고 이런 걸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만 집중적으로 그래야 딱 몰입을 해야 눈물이 나요. 근데 얼마 전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예, 2000년 12월. 얼마 전에. 예. 그 생각을 참 많이 한다고 제가. 예, 좀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돌아가요? 어떤 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셨는데, 약간 예. 합병증이 오셔가지고. 아, 그래서. 예. 그럼 이제, 저기, 건강이 안 좋으셨을 땐 TV를 제대로 못 보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시작할 때는 건강하셨었는데 반대를 하고 계셨고요.
이제 좀 지나서 아빠가 이제 편찮으셔서 좀 그러니까 뇌에 좀 뇌졸중 증세가 오셔갖고 좀 못 들으셨었어요. 그래서 적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TV를 보면서 한참 보시다가 어 네가 왜 저기 나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가 왜 저기 나오니 보셨어? 뭐, 예, TV 보면서 근데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친척분들이 와서 왜 신이 나오는데 모르세요? 이러면 그냥 웃고만 계시고 막 그러셨었어요. 그게 참 너무 아쉬워요. 아빠한테 허락을 받았으면 지금은 참 좋아하실 텐데. 사실은 아빠들이 엄한 아빠들이 따님들 나가서 연기하면 싫어하잖아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뒤에서 속으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또 주위에서 뭐 딸 얘기하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아버님 친구분들도 그 당신 딸 참 이쁘더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으셨겠어. 그렇죠. 결국은 네. 결국은 공개를 못 하. 예, 모르고 못한 돌아가셨어요. 잘 이렇게 좀 한 뭐라 그럴까 한 20%만 들으실 때 예. 이제 제가 이제 텔레비 틀어놓고 부엌에서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애 이름을 말을 못하니까 막 불러요 와보라고. 예. 막내가 저기 있다고, 막내가 저기 있다고. 그때는 그래도 좀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막내가 저기 나 저기 있다고 그럴 때는 본인은 그래도 참 좀 제가 듣는 때는 기뻐하신다는 거 그거를 좀 느꼈어요. 정식으로 허락받으신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아버지께서 TV 나온 박수현 씨 모습 보고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허락하신 거나 두려워. 그럼요. 네. 그래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완전히 공개를 하고 아버님 사랑받으면서 지금 막 활동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훨씬 제가 더 많이 뭔가 해드릴 수 있을 때인데 제가 예. 지금은 항상 어렸으니까 못해드렸는데 이제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근데 아버지 가시는 길을 혼자 지키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날 제가 그러니까 방송 그날도 녹화가 있었는데 다행히 예. 그날 좀 일찍 끝났어요. 맨날 밤새고 했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씻고서 나왔는데 아빠가 누워계신 침대를 봤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 아빠 왜 저렇게 힘들게 숨을 쉬시냐고 했더니 계속 그러신대요. 그랬고 앞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뒤에 앉아 계시고 그랬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갈 때가 되면은 필름처럼 자기의 생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저 어릴 때부터 아빠하고 어릴 때 사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빠하고 같이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진짜 필름처럼. 박시현 씨한테. 그래서 아빠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숨이 턱 멎으시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래가지고 기도를 열어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그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비계를 빼고 베개를 빼고 엄마하고 이제 다시 기도를 열어드렸더니 다시 힘들게 또 숨을 쉬세요. 그래갖고 그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언니들을 불러야겠다. 근데 언니가 다 분당, 평촌, 일산에 살았어요. 예. 다 시집을 간 후여서. 그래서 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새벽에 한 1시간쯤 있다가 다 거의 비슷하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한 20분 있다가 돌아오셨어요. 다 보시고. 예. 너무 다행이다. 막내 따님이 그래도 임종을 다 지켰네. 그러니까요.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우리 딸한테 그런 힘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예. 막내가 무슨 아기 같을 텐데. 예. 근데 그날따라 일찍 들어와서 엄마 아빠는 가길래 아빠가 저렇게 주무신단다 했는데 와서 보고는 지가 벌써 한참 들다보더니 안 되겠는지 아빠 막 잡으면서 아빠 숨 크게 쉬라고 크게 쉬라고 막 그러면서 응? 그러니까 언니들한테 빨리 전화해야 된다고 언니들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막 흔드는 거예요. 아빠 큰 쉬게 쉬라고 그래도 그런 강한 면이 있네요. 네, 오히려 어머님이 좀 경황이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형부들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출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당장 그래서 우선 그래서 내가 전화하고 그런 큰 일을 겪게 되면 가족이 제일 큰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그 형부들이 정말 든든한 역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언니들... 큰 딸이 지금 막 눈물이 글썽거리네요. 그러니까 언니들 시집가고 나서도 이제 조금씩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장례식장에도 이제 형부들 쫙 서 계시고 하니까 오히려 좀 든든하긴 했어요. 예. 그리고 장례식 끝나고 나서 이제 다 같이 하룻밤을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잤어요. 형부들하고 언니들하고 엄마하고 저하고. 근데 그 그때부터도 정말 가족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리고 가족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예.
가족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어요. 네. 어디 가시는 날인가 봐요? 예, 아빠한테 갔어요. 아, 다 가족들이 모여서. 네. 아, 강아지까지. 아이고. 할아버지 집에 왔죠, 야. 가자. 챔프, 이리 와. 누가 키우는 강아지예요? 제가 키우다가요. 저희가 엄마하고 둘 다 바빠서 저희 언니가 지금 맡아주고 계세요. 귀여운데. 그냥 그런 게 저것도 예쁘지, 이거 예쁘지, 노란색. 딸들이 많으니까 뭐 하나 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에서요. 무슨 외국에서 왔냐고. 바지가만 넣고 오고. 저기 이쁜 꽃 파는 데가 있네요. 예, 그 앞에 꽃 파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회사라도 와. 얼굴만 나오면 되지. 길게 찍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놓는 거야. 미치겠어. 정말 시끄럽네요. 옛날에는 훨씬 예뻤는데 이러면서 40, 1, 40, 굉장히 헷갈려 갈 때마다. 바람 흔드는 거 아니야? 예쁘네. 내 편지는 떼었어? 안 떼었는데? 아버지 사진이랑. 네, 언니가 편지를 써놨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봄에 등산복 입은 거 갖다 놔도 예쁘겠다. 등산복은 저때 계속 갖다 놨었지. 그래서 이거 처음으로 이 사진 바꿨어. 사진을 이렇게 붙여놔요. 가족 예. 찍은 거 바꿔주면서. 하나 더 있다며 이거. 하나 더 있다며. 우리 가족이 많으니까. 거기 가면은 꼭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잠깐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오거든요. 아유, 고생했네. 저 누가 다 싼 거예요? 둘째 언니가. 둘째 언니가? 나가서 사왔죠. 저 남자분은 누구예요? 셋째 형부세요. 셋째 형부. 셋째 형부. 네, 듬직한 큰 형부. 큰 형부. 나도 당황스러워. 옛날에 형부가 잘 안 나오는데, 씬이 없는데 잠깐 해 갔다 온 사이에 나와서 날 못 봤다는 거야. 내가 그 얘기 가서 했더니 막 다들 어이없어 하더라. 딸이 네 명 있잖아요. 네 명 중에도 제일 양보심도 제일 많고 언니들한테 양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옷도 잘 빌려주고 화장품도 잘 빌려주고 그러니까 언니하고 동생하고 바뀌었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래서 참 제일 착하고 제일 사랑스러운 처제 중에 한 명이에요. 굉장히 이제 본인이 여성스럽고 남자도 보세요. 일단 네. 은영이가 말도 없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유머스럽고 차분하면서도 은영이 아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는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은영이가 결혼할 남자가 생긴다면 첫째로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하나 주문하고 싶다면 저희랑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어차피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남자였으면 합니다. 중요하지. 우리 첫째 화이팅! 아이고 참. 야, 저거 누가 시켰을 텐데 분명히. 뭔데? 시킨다고 하네. 첫째 화이팅 또 저. 근데 어쩌면 이렇게 세 형부가 다 나름대로 착하게 생겼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님이 참 좋으시겠어요? 저는요? 정말 네. 너무 좋아요. 네. 주위 사람들이 저보고 복 받은 사람이래요. 네. 왜? 아들들 키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힘 안 들고 새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착해 보여요. 정말로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고 네. 좋아요. 복도 많으세요. 세 따님 사위는 다 아버님이 보시고 돌아가신 거네. 예. 예. 아, 그죠? 그러니까 아빠 2000년도에요. 예. 저희 둘째 언니하고 셋째 언니가 두 달 사이로 결혼을 했어요. 그거 하고 나서 저희 엄마 쓰러지셨는데 두 달 사이로 결혼했는데 다행히도 아프시고. 아빠가 다 참석을 하셨고요. 예. 다행이시네요. 예. 그해 이제 12월에 정말. 막내도 하지 그랬어 그때.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하나 남았다고 예. 계속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병환 중에도. 아빠가 막내가 좀 많이 그래. 걸리셨겠어요. 근데 그 식구들이 다게 자주 모이는 일이 쉽지 않죠? 어떠세요? 근데 저희는 자주 모이는 자주 편이에요. 자주 모이시는 편이세요? 예. 언니들의 힘이 좀 더 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와요, 저희 집에. 안 모이면 막 따당하고요. 네. 나중에 괴로워지기 때문에 아, 무슨 일일까? 아, 다 모일 때는 빠지면 안 돼요.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네. 분위기군요. 누가 모여라 그래요?
첫째 언니가. 예, 큰 언니가. 압력을 놓고요. 배철수 씨가 뭐여라 그러지 않나? 그럼 저희 아줌마들이랑 대화하면 이제 대화가 안 되겠네, 이제는?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재밌어요. 언니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저 앞날도 생각해보고. 나도 잘할 그렇지. 것이다. 어떤 정보가 제일 잘해줘요? 안 되는데. 큰 형부는 되게 오랫동안 봤는데 한결같아요. 네. 진짜 그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아서 너무 듬직해서 좋고요. 둘째 형부는 약간, 둘째 형부도 오래 봤는데 유머러스해요. 약간 좀 썰렁하면서도 유머러스하고. 그래서 되게 편안하고 오빠라고 불러요. 저희는 하도 오래 봐서 형부라는 말이 안 나와요. 누구한테? 둘째 형부. 둘째 형부한테는? 예, 둘째 형부가 언니 중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진짜예요? 일찍 또 만났네. 알고 지내다가 이제 예. 졸업하면서 이제 결혼하기로 되게, 하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그렇게 오빠라고 그러면 다른 두 형부가 질투하지. 그리고 셋째 형부는 부침성이 굉장히 좋아서 예. 말도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참 편하고. 제일 활동한 건 셋째 형부일 것 같아요. 예, 좀, 예, 그런 성격도 편이에요. 좀 급하실 것 같고. 잠깐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도. 자매 네 명 키우다 보면 어려운 점이 뭐예요? 뭐 옷 갖고 싸우지 않아요? 옷 갖고 싸우는 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 특별히 우리 셋째가 네. 조금 옷을 더 예쁜 거 입고 싶어 하고 원하고 그렇고 그거는 될 수 있으면은 근데 다투는 일은 없어요. 예. 그래요? 내가 먼저 입겠다 그러면은 그래 너 입어 하고는 언니들이 양보해주고 그리고 이제 대충 또 이제 옷을 살 때 제가 이제 그래요. 엄만 하면은 좀 투자하더라도 넷이 똑같이 한 벌씩 사주자. 네. 어릴 때 사주면 자주는 못 사줘도 넷이서 이렇게 똑같이 네. 옷 입고 있기도 하고 넷이 사주면 네. 어릴 때는 줄줄이 물려주는데. 근데 저는 물려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셋째 언니하고라도 똑같이 꼭 옷을 사주고 그랬어요. 그래요. 보통 네. 셋째까지 보면 낡아서 못 입거든요. 알고 계시는 거로는 사실은 뭐 싸우지 않았다 그러시지만 예, 근데 이제 중학교 되면서 그때 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웠어? 아무래도 셋째 언니죠. 그쵸, 바로 위 언니랑 주로 뭐 옷 때문에 싸웠어요? 어이없던 적도 많았고 셋째 언니랑 뭐로 싸우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사이즈가 비슷해요. 막내하고 예. 특히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사는 것보다 더 이쁜 거 많이 사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입게 되죠. 아, 이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중학교 때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코트 같은 거 겨울에 하나 엄마가 사줬는데 언니 그걸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입고 나가야 된다고 벗고 나가라고 옷을 붙들었더니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노라고 나 빨리 나가야 된다고. 아니 그니까 이제 어이없었는데 적반하장이네. 예, 집에 한참 있다가 이제 언니가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그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뭐 냐 그래서 와갖고는 뭐 맛있는 것도 이제 막 풀어헤치면서 같이 먹자고 막 그러고 더 화가 나잖아요. 아니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모른 척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랬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언니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매번 그러기 때문에 막내가 손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물려받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신부름 엄마가 큰 언니한테 뭐 두부 한번 사와라. 어떻게 돼요? 언니가 가나? 둘째야 부르지. 그렇게 돼요? 시선을 밀어요. 다 내려와서 결혼하면 저 보시면 혼나니까 미루는 거 혼나니까 조용히 찔러요. 이제 아빠 갔다 와 그래요. 그럼 또 셋째는 또 막내한테 야 내가 갔다 와 이래요. 엄마 못 보시게. 결국은 누가 가요? 막내가. 그런데 가끔은 뭐 이제 뭐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래 사러 가자 그럼 네가 사와 그러면. 나 안 먹을래. 제가 이런 적이 되게 많았어요. 항상 절 시키니까 나 그럼 안 먹을래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제일 얄밉지. 그것도 먹어. 처음에 먹죠 그럼. 근데 사실 막내가 제일 이쁘긴 이쁘잖아요. 어리고. 그래도 좀 약간 누뚱이시라고 들었는데 언니들이 그러면 좀 샘을 냈겠어요. 어머니 모르셨죠? 근데 이제 지금 말하는 식으로 얘네들은 막 소리 지르고 막 네가 가 내가 가 싸우는 게 아니고 지네들 조용조용하니까 저한테는 별로 그거를 못 느꼈어요. 네. 근데 항상 이제 막내가 네가 희생양이다. 왜? 언니들은 아빠가 그래도 다 해줬는데 너는 네가 벌어서 네가 모든 걸 해야 되니까 참
네가 희생양이다. 이제 그래서 네. 더 안 됐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요. 그러시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하고 나하고 맨날 이렇게 껴안고 살자. 큰 위로가 되겠네요, 수현 씨가. 근데 어려서는 모르겠지만 이제 언니들 다 결혼하고 나면은 그리워지기도 하고 또 부부싸움 하게 되면 막 전화해서 형부한테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는 못해요. 왜냐면 저보다 저희 언니들 더 세게 형부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아까 분위기 그런 것 같아요. 예. 다들 얼어 있지 않나요? 언니가 훨씬 잡고 살기 때문에. 전부 애처가시네. 근데 형부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애처가, 공처가, 경처가. 네. 저도 그런 분들을 만나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런 그쵸.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분위기가 그러면 다들 모이면 주로 뭐 하세요? 어디 가세요? 뭐 노래방 같은 데도 가세요? 노래방도 잘 가고. 예. 누가 마이크 예. 제일 오래 잡고 있어요? 막내죠. 아니 그 연습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 박시현 씨가 네.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제일 잘해요? 노래. 저희가 봐도 막내가 참 안내가 그나마. 그나마 넷 중에 제일 안 가. 아니 노래를 굉장히 잘한대요. 노래 잘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기타 한번 꺼내봐요. 기타 꺼내봐요. 모처럼 홍성범 씨 기타 꺼내시네요. 혹시 홍성범 씨 노래 중에 아는 거 있어요? 아 무슨 제 노래 어려워서 못하고요. 할 수 있는 노래. 제가 노래방 가면은 필곡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맨날 뭐 사랑에 대하여 같은 거나 내 사랑 투유 그런 노래. 그 노래를 안 해요. 그럼 내 사랑 투유를 그래요. 좀. 홍성범 씨 한번 또 해서. 괜찮으시겠어요? 민혁아센 허락 받아야 되나요? 아, 그래야 되나요? 뭐, 아니, 제가 작곡, 작사가니까 제가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예. 허락 좀 해주시죠. 영광이죠, 제가 하는 내 사랑 투유? 네. 네. 자. 그래서 이거 중간에 좀 빼고 노래가 기니까. 예. 어느 날 너를 처음 봤을 때 내 맘에 사랑이 싹 트고 고개 숙이 아직도 투유 내게 남아있는 작은 사랑은 소중히 간직하고파 아직도 투유 내게 남아있는 작은 사랑은 소중히 가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아, 난 또 그런 얘기도 대놓고 네. 못하지. 아니, 그리고, 하지만 투유하면서 저를 딱 쳐다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탁. 아니 가슴만 탁, 목도 메이시던데요. 목도 막. 그건 이제 지금 이제 아침이니까 네. 목이 잠겨갖고. 잘하죠? 아니 가수가 아니라서 너무 이게 화음이 어려운 화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근데 제대로. 음색이 하네요. 참 맑고 이뻐요. 그런 앨범을 내준 제이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걸 꼭 그런 건 아닌데. 고등학교 때? 예, 효리 아시죠? 핑클의 예. 이효리 씨. 예. 효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고. 같이 아니 그냥 오디션을 예. 본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전혀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또 제가 네. 가수라는 거에 대해서 자신도 없었고 라이브가 우선 돼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 저는 감히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대 겁을 먹었구나. 예, 근데 지금도 사실 가수분들 보면서 잘한다. 나는 그냥 좋아하는 것뿐이지 가수는 좀 먼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정도 실력이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정말 그 가능하죠? 저하고 듀엣 앨범을 한번 제목 회춘 앨범. 예. 근데 그 따님이 뭐 다 이쁘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 정이 또 더 가는 따님도 좀 있어요? 아, 좀 대답하시기 곤란하시지 않을까? 있으세요, 어머니? 작년은 조금? 작년대로 좀 의지가 되고. 그러니까요, 이제 도시락을 이제 지금 이거 하면은 우리 적은 딸들이 섭섭할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도시락을 싸면은 이상하게도 큰애 도시락에
뭐라도 똑같은 건데도 하나 더 넣게 더 넣어주게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항상 허기져 있었어요. 아니 근데 따님들도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또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장손한테는 좀 남다른 게 있는 거 아니죠? 그 지금 그러면서 큰 언니가 제일 보고 있잖아요. 아기 낳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렇게 몸이 불었나 봐요. 아무래도 큰 아이에 대한 그런 또 이제 짐을 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만 키우다 보니까 내가 어딘가 모르게 너한테 많은 의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 것도 있으면서 이제 또 둘째 같은 경우는 또 두 번째 나서 보니까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또 이쁘고. 셋째는? 셋째는 또 이제 이렇게 키워보면요. 쟤는 깍쟁이 같으면서도 이뻐요. 이쁜 짓 많이 하는 딸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쟤는 원래 뭐 이렇게 손재주가 있어서 저를 뭐 이렇게 잘 해다줘요. 그 의상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을 해요. 막내는 그러면 그러니까 막내대로. 막내는 이제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정이 더 많이 들어서 막내대로 또 이쁘고요. 어디 또 이사 가셨다면서요, 이번에? 예, 저희가 그 방배동에 원래 제가 한 20년 정도 살았나 봐요. 거의 거기서 살았는데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엄마가 안방에서 못 주무셨어요. 항상 거실에서 주무시고 그러셨는데 이사를 갔으면 하셔서 이제 저희가 좀 외곽 지역으로 나와서 이사를 왔어요. 그래요. 작년에. 두 분만 있어요? 예, 둘이서 재밌게 살고 있어요. 집에 있을 때 뭐 하세요?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정말 말이 없어요. 엄마랑 나랑 집에서 거의 말을 안 하니까 각자 그냥 각자 할 일 저는 뭐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많이 보거든요. 아니면 요즘에 십자수 같은 것도 십자수요? 많이 해요. 예. 그거 굉장히 힘들고 시간 많이 들고 그러던데. 예, 해서 뭐 언니 선물도 주고 예,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집에서 하면은요. 참 마음도 차분해지고 좋은 다들 것 같아요. 놀라실 텐데요. 이제 저희 둘째가 지금 5개월 됐거든요. 근데 둘째 이제 조카 태어나고 나서 뭘 열심히 해요. 항상 방에서 봤더니 십자수로 귀여운 곰돌이를 놓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하람이 주려고 지금 하는 거라 그러면서 예쁘게 이게 시계로 만들어 가지고 선물을 했어요. 시집 가면 잘하겠어요. 박신수 준비되신 분입니다. 제가 근데 그 듣기에 그 십자수 중요하지만 어머니한테 말벗이 좀 더 되게요. 예, 그렇죠. 저도 항상 느끼는데 밖에서 하도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많이 얘기하고 막 웃고 하다 보면 집에 가면 지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안 좋게 자꾸 말이 나가니까 오히려 그냥 말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엄마 친구들 좀 자주 만나고 그러세요? 엄마 저요? 네. 저는 주로 교회 식구들 많이 만나고 있어요. 뭐, 위로가 되시죠? 많이 외롭진 않으시겠어요. 막내를 저러다 어떻게 여의려고 그러죠? 막내 엄마가 저희 큰 언니가 저하고 9살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니랑은 그만큼 살았으니까 너는 언니만큼 더 엄마랑 같이 살아야 살고. 된다고. 그리고 시집 가라고. 그건 어머니 생각이시고. 본인은 또 따로 생각하실 텐데. 언니들에게 살고 있는 모습 보면 시집 가고 싶은 생각도 들겠어요. 예, 들다가도 없어졌다가도 다시 들다가 막 그래요. 아니,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은 이 생각이 트여서 그 장모님 모시고 살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네요. 뭐 모실 거 뭐 있어? 그런 남자도 있어요? 나는 뭐 저희 어머니 모시고 살지만 만약 반대 입장이라면 저는 모시고 살 수 있어요. 그런 남자 있을 거예요. 이상형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이상형은 있어요. 이상형은 좀 말 없이 듬직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 사람이 좋은데 실제로 그런 사람은 못 만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리더십 있는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게 외롭대요. 그런 사람은.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또 말이 없는 사람이 좋은데 유머 있는 사람보다는. 근데 또 말이 없다 보니까 제가 또 말이 많지가 않으니까 둘 다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형과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냥 이것저것 따질 나이예요. 제가 선배로서 한마디만 충고하면 말 많은 남자가 좋아요. 과묵한 남자보다는 말 많고 유머 있는 남자가 좋은 거예요. 시끄러운 남자가 재밌어요. 유머 있잖아, 재밌잖아요. 저는요, 여기 쭉 이렇게 같이 한 시간 넘게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들 아니면 사위가 된 것 같아, 지금. 삼촌.
청춘. 정말 행복한 가정이에요. 네. 박지윤 씨 가족 네 자매 어머니 모셔봤는데 참 화기하네요. 네. 어머니가 네. 중심에 계시고 또 언니들이 또 열심히 뒤에서 힘이 되셔서 박지윤 씨 좋은 연기자 되실 수 있습니다. 다들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신 오늘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퀴즈 정답자 중 추첨 유공기전에서 냉온 정수기를 다이나톤에서 디지털 피아노를 드립니다.